저는 추억과 꿈을 담아서 부메랑을 그리고 만들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석동미입니다. 별은 추억과 꿈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. 그 추억은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뭐 그림을 그리고 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이고, 꿈은 제가 어릴 적부터 가졌던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에 대한,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이 부메랑에 담아서 현재의 나를 완성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작업이 부메랑의 꿈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인데, 그런 내용을 저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의 꿈도 같이 담아서 설치 작업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.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전시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단편적인데,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민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 소통의 영역이 많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, 다행히 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시민들이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어릴 적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, 꾸준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잠깐 쉬는 한 1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다시 작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,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작가가 되었던 꿈을 이룬 상태거든요. 근데 이제 작가로서 지치지 않고 다양한 뭐 설치 작품이라든지 조각 작품이라든지 평면 작품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해서 또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지금의 제 꿈이 되고 있습니다.